안녕하세요, 자동차 사진가 유장훈입니다. 제가 조금 큰 차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캐딜락의 CT6 모델입니다. 지금 이 차는 현재 북미에서는 신형을 판매하고 있고요, 한국은 아직 이 모델을 판매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한국에도 신형 모델을 소개해서 판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물이라서 제 리뷰가 마지막 리뷰 영상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 CT6 차량은 보시다시피 면들이 많기 때문에 사진 찍기도 편하고요, 전장이 5m가 넘어가는 큰 차예요. 그 경쟁 차량으로는 S클래스랑 7시리즈가 있다고 합니다. 이 휠베이스도 3m가 넘어가요. 여기 헤드라이트는 전체가 다 LED로 되어 있고 되게 미국적인 느낌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약간 장명 센스가 미국적이죠. 인다이렉트 파이어 LED. 트렁크는 전동으로 되어 있고요. 네, 트렁크는 큽니다. 굉장히 커요. 네, 브레이크 등은 그냥 네, 캐딜락스럽게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쭉 일자로 뻗었고요, 아무 기교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 차의 엔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 열고 코드를 열려면 두 번을 당겨줘야 됩니다. 이 차의 엔진은 V6 가스리프트 방식으로 열리면 되고요, 340마력. 특이한 점은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 덕분에 정속 주행을 하거나 특정 조건이 되면은 이 네 개의 실린더만 움직여요. 즉 4기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비도 좋아지고, 자유로 정속 주행을 해보니까 한 8km 정도에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더 연비 주행을 했으면 더 좋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냥 일상적인 법정 최고 속도를 준수하면서 달렸을 때 연비는 한 8 정도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플래티넘 등급이라서 뒷자리를 위한 옵션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도 있고요, 빛가리개도 있고, 또 여기 천장에 덮개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도 여기에 도어에 있습니다. 뒷유리에 햇빛가리개도 작동을 시킬 수 있는 스위치가 도어에 다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분은 정말 이 옵션이 좋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리모컨으로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꺼내서 볼 수가 있고, 여기 양쪽에 다 있는데 독립적으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리모컨 누르면 짠, 이런 식으로 장거리 갈 때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뭔가 영상물을 틀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오래 보여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 차는 휠베이스가 3100 분화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많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무릎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지금 제 손으로 한 뺨 정도. 물론 지금 이 시트 포지션이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이어가지고 저는 좀 많이 앞으로 당겨서 운전하는 편이라서 여기가 좀 많이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실내 거주성은 좋습니다. 다른 경쟁 차종들과 다르게 이 시트 4개에 전부 안마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안마 기능인데, 이걸 키면은 물론 그렇게 시원하진 않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시동을 걸면 여기 이 보스 파나라이 오디오 시스템이 스피커가 올라옵니다. 캐딜락을 위해서 전용으로 튜닝된 오디오 시스템이고, 총 34개의 스피커가 이 차 안에 장착이 되어 있고, 어느 좌석에서 음악을 들어도 똑같은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여기에 나이트 비전이 있는데, 이 나이트 비전은 밤에 작동을 해요. 밤에 작동하는데 멀리 있는 열감지를 해서 사람을 네모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줘요. 어제 제가 이것 덕분에 약간 위험한 상황을 면할 수 있었어요. 어제 좀 많이 어두운 도로를 가는데 사람이 있다고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팻말을 잘못 인식한 줄 알고 아, 얘도 좀 오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겨울이니까 검정색 겉옷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근데 정말 사람 한 분이 그 중앙선 가운데 서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멈춰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차가 거리가 좀 있으니까 그냥 냅다 제 앞으로 뛰시는데, 제가 만약에 이 나이트 비전 덕분에 그걸 못 봤다면은 놀래서 급정거를 했거나 아마 핸들을 급하게 틀었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텐데, 그 나이트 비전 덕분에 큰일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이제 터치로 하면은 작동이 되고요. 여기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이 화면을 네, 할
탈 수 있고요. 약간 햅틱 같은 느낌에서 진동이 살짝살짝 와요. 그리고 여기 드라이브 모드, 시츄에이션 컨트롤 오프, 모터 홀드 이런 기능이 있고, 패드 시프트도 있어요. 패드 시프트도 있는데 뭐 이거는 사실 저는 써보진 않았어요. 굳이 쓸 일이 없죠. 편안하게 운전하려고 타는 차인데 굳이 이거를 하면서 뭐 스포츠 드라이빙까지는 안 해봤고, 네, 선루프는 앞쪽 것만 틸트와 슬라이드가 되고요. 가죽, 우드, 카본, 또 가죽.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기는 약간 플라스틱인데 뭐 네, 이게 싼 느낌이 나진 않습니다. 이 차는 특이한 게 이 글러브 박스가 뭐 손잡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버튼을 눌러야 돼요. 닫을 때는 손으로 닫습니다. 고급차니까 정말 뭐 부드러워요. 모든 게 다 부드럽고 편안하고 빠르고, 근데 그 빠른 게 뭐 그냥 빠른 게 아니고 되게 스무스하게 빠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시야가 정말 좋아요. 그 어떤 차들은 조금 이 A필러가 좀 시선을 가린다거나 좀 답답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 차는 여기가 두꺼운데도 시야를 전혀 가리지 않고 잘 보입니다. 뭐 이 차에는 액티브 리어 스티어링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 핸들을 제가 조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뒷바퀴도 조금씩 움직여주는 거예요. 근데 뭐 핸들 방향과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 덕분에 이 차 거동이 많이 민첩해져요. 급격한 상황에서 뭐 핸들을 갑자기 돌려야 되는, 뭔가 피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거동이 좀 약간 재빠른 느낌이 있고, 차체가 5m가 넘어가는 큰 차인데도, 휠베이스도 3m가 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큰데도 불구하고 차선이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어요. 유턴할 때도 서스펜션이 마그네틱 라이드라는 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서스펜션 이 댐퍼 통 있죠? 그 안에 자성체 조각을 포함하는 액체가 있고 그 안에 마그네틱 코일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상황에 맞춰서 얘가 1000분의 1초 단위로 그 댐핑 압력을 조절을 해줘요. 노면 상황을 읽으면서. 그래서 약간 주행을 하면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런 기술 덕분에 운전은 계속 편안해지고 안정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참고로 이 기술은 2002년에 캐딜락에 최초로 적용을 했습니다. 기술 개발은 델파이에서 했고 차에 적용한 거는 캐딜락이 처음으로 적용을 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차에도 역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근데 우리가 아는 거랑 달라요. 차선 가운데를 유지하면서 가는 레인 센터링 기술은 없고, 차선을 넘어갈 무렵이나 살짝 넘어갔을 때 다시 반대 방향으로 살짝 밀어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 이 신형 CT6 현재 북미에서 판매 중인 그 모델에는 이거보다 한 단계 진화된, 그러니까 레인 센터링 기술이 포함된 슈퍼 크루즈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룸미러는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야각이 많이 넓죠.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많이 넓어요. 물론 이게 낯설다 하는 분은 이렇게 일반 미러로 보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술인데 이용해야죠. 네, 오늘 제가 짧게 시승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좀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뭐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오늘 이 시승할 수 있는 것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제 저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좀 더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